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본격적으로 국민의힘의 당무를 장악하고 있고 선대위원회도 윤석열 캠프 뜻대로 그러니까 원래 중진들이 다 포함되고 그리고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모시면서 관련된 인사들의 배제 특히나 윤석열과 함께했던 경선 때 했던 인사들의 배제 없이 이 김종인을 영입하고 그리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함께 영입을 해서 통합 선대위를 꾸리는 작업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당무를 장악하는 과정에 이 사무총장을 교체해달라 하는 이 요구가 있었고 이 요구와 관련해서 윤석열 측에서 지금 현재 사무총장인 한기호 의원에게 접근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또 이 관련된 보도가 나오자 이준석도 굉장히 지금 불쾌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과는 뭔가 냉랭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당은 당무 우선권, 당무 우선권에게 후보가 있다. 후보가 당무 우선권이 있다는 것을 내세워서 이 당무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것 같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는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이 들어오셔서 이 선거에 대해서 좀 봐주시라 하고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자, 윤석열의 행보가 광폭으로 이어지고 지금 김종인과 이준석을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각계 격파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이런 분위기가 잘 읽혀졌던 게 행사가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러니까 지금 대선 후보죠. 대선 후보가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도 아주 침묵, 입을 꾹 다물어버렸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분위기가 그야말로 싸늘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한기호 사무총장의 거취 여부를 둘러싼 윤 후보와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간의 신경전이 본격화됐다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한기호 사무총장의 이 사퇴를 건의를 했고 또 본인에게도 통보, 내지는 본인에게도 그런 의사 전달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기호 사무총장은 본인이 이준석 대표에게 자기네 거취 문제를 일임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거취 문제를 일임했다. 자,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이준석은 저의 공개 발언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모두 발언을 생략했습니다. 그는 다른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끝난 뒤에는 비공개 사안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없으면 종료하겠다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회의장에서 일어섰습니다. 통상적으로 진행하던 기자들과의 백브리핑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가 자기 측근 사무총장을 바꾸려고 하는 문제를 놓고 지금 굉장히 저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앞서서 회의 개최 시작 50분 전인 오전 8시 10분에는 윤 후보 측은 단체 SNS 대화방을 통해서 윤 후보가 다른 일정 관계로 최고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자, 윤 후보 측 관계자는 꼭 참석해야 할 비공개 일정이 생겨서 어젯밤 14일이죠. 불참을 결정하게 됐다고 통지를 했습니다. 이날 복수의 최고위 참고위 참석자들에 따르면은 이 이준석 대표는 전날 알려진 한기호 사무총장의 사의 표명 관련 보도 때문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어제 조선일보가 한기호 사무총장이 최근에 이준석 대표에게 사무총장 자리를 나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 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기호 사무총장이 이준석에게 나 때문에 사무총장 자리를 고민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앉혀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언을 했습니다. 자, 사무총장 교체를 바라는 윤 후보 측과 현 체제 유지에 방점을 두고 있는 이준석 대표 측의 신경전이 어제 이 보도를 계기로 날카로워졌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최근에 이 최고위원회의 불편한 풍경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쪽으로서는 이제 대선을 치를 경우에 대선의 조직, 인원, 뭐 돈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관리하게 되는 게 사무총장인데 대선 때 대부분의 후보들은 새로운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의 호흡이 잘 맞는 그런 사무총장을 기용했다는 점에서 한기호 사무총장에게 사의를 요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준석은 지난 13일 윤 후보와 가까운 한 중진 의원이 한기호 사무총장을 따로 만나서
뭐 이렇게 사퇴 종용 비슷한 발언을 했다며 불쾌감을 토로하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전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측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후보가 직접 이 대표에게 필요성을 설명하면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겠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윤 후보는 사무총장 교체와 관련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같은 날 윤 후보 측의 한 중진 의원이 한기호 사무총장 교체 관련 이야기를 전했다고 하면서 이건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기분 나쁘다는 거죠. 자, 이준석에게 부탁해가지고 자, 좀 사무총장을 교체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한기호 사무총장 당사자를 만났냐 이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윤 캠프 쪽에서는 벌써 이준석 쪽에다가 사무총장 교체를 바란다 하는 것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제대로 이행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이 당 사무총장은 대선 과정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선 자금을 집행하고 승인하고 또 당의 조직 관리 등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이번 대선의 경우 네 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데다가 대선 석 달 뒤에 지방선거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천 과정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자,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의 사무총장 자리는 통상적으로 후보와 가까운 사람들이 임명이 되어 왔습니다. 지난 17대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방호 의원을 앉혔고 그리고 19대 후보였던 홍준표 의원은 이철우 의원을 후보 확정 직후에 각각 사무총장으로 새로 임명했던 것입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였던 18대 대선 때는 사무총장을 교체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 서병수 사무총장은 친박 인사였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오늘 아침에도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윤석열 후보가 만났습니다. 윤 후보는 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정치개혁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대개조에 필요한 시점에 또다시 김 박사님께 역할을 또 하셔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 김 박사님이 또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한 호텔에서 열린 김종인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서 인사말을 통해서 진영에 관계없이 어느 정당이나 자기들이 일탈을 하고 또 궤도에서 벗어나서 당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할 때 늘 김 박사님을 소방수로 모셔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선대위 원톱인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을 것이 유력시 되는 가운데 윤 후보가 공개적으로 지금 이렇게 초청을 한 것이다. 자, 이것도 김 박사님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이제 정권을 준다는 거 그것 아니다. 뭐 그리고 그 밑에 총괄을 두지만 각각 실무자들이 책임을 지는 본부장 형식으로 그렇게 조직 홍보 뭐 이런 식으로 각각 실무 책임자를 두어 돼서 자 김종인이 총괄은 하지만 그러나 마음대로 정권을 이룰 자리는 아닌 것 같고 또 종인 혼자가 아니라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영입을 해서 견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뭔가 만들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지금 이준석에선 당무를 윤석열 중심으로 좀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윤석열은 지금 김종인에 대해서는 당의 총괄 선대 본부장으로 영입을 하면서 자, 그렇다고 당권을 다 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적절하게 윤석열 위주로 지금 캠프를 꾸리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이준석은 그야말로 이 당무 이 정권을 빼앗긴다는 차원에서 뭔가 굉장히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김종인이 이런 구도를 만들어놨는데 자기가 만들어야 된다. 자기가 선대위를 꾸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선대위원들의 사람들을 만나서 요소에 넣고 김종인으로 하여금 안에 들어와 주십사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종인이가 들어올지 안 올지도 관심사입니다. 아마 김종인이 들어올 것 같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그렇게 되면 이 당무와 그리고 선관위 체제가 윤석열 체제로 명실상부하게 함께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